안녕하십니까. 더치아마이카 더치입니다. 여기 장소가 이코리가 얼마 전에 갔던 장소인데 그냥 왠지 내가 꼭 너무 와보고 싶은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긴 하지만 와서 꼭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코리한테 한 주소 좀 주라. 한번 갔다 올란다. 그렇게 해갖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얼른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 2021년 12월 1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도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이. 가자! 왔다. 이 고리가 말해준 거하고 맞네.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가라 했거든. 여기가 이코리 말로는 앞에 공장이 있고 뭐 기숙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선 소리 뭐요? 뭔 소리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여기 바닥에 보면 이게 석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뭐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런 게 뭐에 만들 때 쓰는 그 이게 재료라고 해야 되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 한번 살포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찾잖아요. 맞제라잉. 이상하게 엄청 숨이 가쁘다, 야. 아, 모르겠어. 지금 희한하게 숨이 너무 가빠. 내가 지금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가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에 쭉 영상들을 여기가 뭘 만들었던 곳인지는 감이 안 온다.
자, 여러분들, 저 조금만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촬영을. 제가 아까쯤에 여기 문으로 다시 나왔거든요. 좀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더 낫네요.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게 뭐할때 쓰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잠깐만요. 거기 뒤에 누구 있어? 그쪽 앞에 누구 있냐? 숨어 있지 말고 잠깐만 나와봐. 이것들 장난치네. 앞에도만 건물이 있거든. 여기가 이코리가 말한 그 기숙사인가? 한번 가보자. 잠깐만, 내가 좀 둘러보고 갈게. 예? 신발이 엄청 가지런히 놓여있네. 여기도 보면은, 자, 이 신발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이 신발이 출입문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맞제라잉? 자, 이 출입문. 산 사람이 됐든, 죽은 망자가 됐든, 이 문은 사람이, 들랑달랑 하는 입구란 말이야. 모든 기운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쑥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자기를 봐달라는 거지. 봐달라는 거. 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신발에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흉가하면은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만졌어. 만지면은 이건 자기 거거든. 혹시 이 신발, 너 거요? 어? 너 신발이냐?
지금만 닫혀져 있네. 소리. 빗바람 소리 말고. 소리 쉽죠. 너. 자꾸 멀리서, 혼자 그 옹알이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어? 안 되겠어? 이거 소리 분석 잘해야 되겠다. 뭔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자꾸 멀리서, 혼자 그 옹알이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어? 안 되겠어? 소리가 나름 컸었거든. 여러분들, 혹시나, 아유, 도치야, 지금 CCTV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는, 모습을 드러낼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때그때 내가 상황 판단을 하거든? 요게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타나진 않아. 그걸 너가 어떻게 하냐, 도치야.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미가 있거든. 잠깐이라도 모습을 비친다던가. 근데 그게 없어. 아예 내, 좀 아예 멀찌감에서 왔다 갔다 해. 아예 나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 자석으로 말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우선, 마지막 저기 건물을 한번더 가보도록 합시다. 안 열어져 보네.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데? 뭐지 저거는? 가봅시다.
여기도 못 안 열리네. 안 열려. 아, 자, 여러분들. 아,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거든. 자, 앞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코리는 자체가 기문이 너무 열리다 보니까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참 귀신들의 장난을 많이 쳐서 레전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리 영상을 보고 나는 그곳 현장의 흉가 그 분위기를 담아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람이란 게 욕심이 오게 되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영상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안 나오니까 내 주변에 지금도 그래. 주변에 계속 맴돌아. 오지를 안 해. 모습도 보여주지도 않고. 좀 많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저런 날이 있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시청자분한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멀리 왔어요. 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쳤습니다. 뿅.